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야 진짜 색깔, 와 진짜 역대급이다 역대급. 안녕하세요, 미니멀 캠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학동 호래입니다. 제 하마스 차량이 전체적으로 다 예쁘게 도색이 완료돼서 가게로 찾아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데칼을 조금씩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데칼이 다 붙으려면 다음 주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색깔은 조색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구상에 딱 한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색이. 그래서 저만의 그런 미니 캠핑카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부담은 되지만 전체 도색을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야 진짜 색깔, 와 진짜 역대급이다 역대급. 진짜 따라다라따 따다다다. 자 다블리, 우리 다블리 휠도 분이 휠로 바뀌었죠. 벤프라 분이 휠로, 일제 휠입니다. 이거는 벤프라 분이 휠. 컬러가 아주, 이 펄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페인트가 원래 펄이 있는 페인트래요. 원래 자체가 펄을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비 와서 비가 맞아가지고 좀 얼룩덜룩한데, 굉장히 도색이 퀄리티가 진짜 놀랍습니다. 도색 퀄리티가 아주 반짝반짝하죠. 따라다라따. 안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대신 안까지는 바꿀 수 없어요 원래. 그렇지만 다 문을 탈거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도색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뜬 부분은 나중에 플라스틱 복원제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걸로 이렇게 닦으면 깨끗하게 검은색이 올라옵니다. 다시 이번에 새로 다 교체된 범퍼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새 범퍼예요. 새 범퍼. 컬러가 와인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정식은 짙은 와인색 컬러. 대한민국에 한 대밖에 없는 컬러입니다. 하마스로는 굉장히, 실제로 보면 어두운 빛이 돌아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영상에 잘 안 담길 수 있는데 굉장히 펄감이 좋아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데칼 작업이랑 이제 스즈키 로고 작업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이뻐지겠네요. 이게 색이 흰색에서 이 색으로 어두워지니까 이 휠하고 이 바퀴랑 이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완전히 그냥 보이네. 거울이네 거울. 완전히 이 타이어랑 이 휠이랑 이 바디 자체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더 이쁘게. 도색 퀄리티는 최상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 부분 같아요. 이 부분 지금 딱 보시면은 그 부분이 좀 피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원래 도색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쪽이 도색 범위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렇지만 조금 이쪽을 이만큼이라도 색이 들어갔으면은 아마 문을 딱 닫았을 때 안 보였겠죠. 저기가 조금 그 부분 아쉽네요. 이 페인트 있으면 진짜 뿌려주고 싶다 여기다가. 베우스 성애자. 베우스 이건 안 뜯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지금 구해놓은 데칼들을 이제 캠핑 관련 데칼들도 이제 예쁘게 붙을 거예요.
그리고 맥시멈 시속 80km라는 거 그 예쁜 스티커도 있거든요. 그것도 붙여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탈 생각입니다. 이쪽에는 스즈키가 들어갈 거예요. 원래 차량처럼.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에는 에브리가 들어가고 차 중량 일본 그대로 그 써있는 그 한문으로 써있는 그냥 350km 그게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고 그 아래쪽에 에브리 로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즈키 엠블럼은 여기 앞쪽에 스즈키 엠블럼이 하나 들어가죠. 이렇게 보면 플라스틱이 백화가 난 부분이 있죠. 이런 거는 우리 플라스틱 그 보건제가 있어요. 그 마트 가도 뭐 한 6,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 보건제를 발라가지고 닦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깨끗한 이렇게 검은색으로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그럼 훨씬 더 깔끔하죠. 원래 세차도 그러잖아요. 세차하고 타이어가 깨끗하면 더 차가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플라스틱 부분, 이런 고무 박킹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닦아주면은 훨씬 더 차가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 부분도.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육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색깔이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보니까 이 화면에는 잘 담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뭐랄까 다크한 그런 레드예요. 그 체리를 쥐어짠 듯한 그런 색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투명을 원래 입히는 거구만요, 이게. 예, 입혀서 투명 세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 정도 더 입혀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예. 이거 좋죠 같아요. 차량도 잘 나오고 요청하신 대로 이것도. 예, 분일. 예, 아 이뻐요. 색깔이 굉장히 이게 광이 일반 광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딱 봐도. 예. 하고 보시면은 우리 사진 보내준 것처럼 다 일일이 다 떼서 작업을 했어.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 실이 끝났으니까 그래도 한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예. 되려면 오래 가는 거니까. 아 예.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광이라도 한번 어떻게 왁스질이라도 한번 해야죠 제가 이제. 예, 세차해가지고 한번. 한번 그게 확실히 나을 것 같아요. 그 세차업체에서 전도한 거니까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색이라서 이제 아무리 그 잘한다고 해도. 해도 기스날까봐. 기스날까봐. 그래서 아예 세차를 안 한다고. 아. 그래서 제가 오늘 부랴부랴 막 에어로 불고 안에 닦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것도 닦았어요. 예. 제가 갖고 있는 거 이제 부드러워서 닦았는데. 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세차는. 예. 약간 물때가 조금씩 묻어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런 예, 거는. 예. 이해해주시면. 아유, 괜찮습니다. 예.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예, 저희도.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예, 애는 제가 다 봤습니다. 예. 예. 다 했으니까. 예.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가게로 가져와서 데칼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차가 저속 차량이란 거를 확실히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스티커를 붙였어요. 뒤에 오시는 분들도 이걸 보면은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걸 붙였고 그 다음에 창문 쪽에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칼들을 예쁘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에도 저속 차량을 지금 붙일까 생각 중이에요. 최대한 이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차라는 거를 이해를 시키면 따라오시는 뒤에 따라오는 차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데칼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데칼하고 이거 플러스 시켜서 지금 붙였고 여기에는 이제 스즈키 로고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다마스 아까 데칼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가게 앞에서 하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펄렁거리면서 이게 들뜸 현상이 생기면 기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뒤쪽은 하나 붙였습니다. 붙이고 이제 옆쪽에 뒤에와 비슷한 데칼인데 저속 차량 80km 트래블러라고 해서 캠핑차라는 거를 알려주고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반사 필름이에요. 그래서 라이트가 비치면 더 밝게 반사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즈키 로고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왔어요. 11일 날 온다고 하니까 로고 오면은 로고 작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데칼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 데칼은 뭐 디자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전체가 다 반사 필름으로 소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은 굉장히 밝은 빛으로 반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전한 그런 스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반사 필름으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을 더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력하게 반사가 되게 돼 있어요. 붙여놓으니까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면도 이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까지 다 만족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로고나 추가 데칼 작업은 다시 할 때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 공업사에서 물세차도 고압으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도색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견고하게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